울지마. 뚝. 엄마, 책 읽어줘. 지금 아가 울지 않니? 너 혼자 책 읽고 있어. 아까도 혼자 조금 놀이했단 말이야. 싫어, 책 읽어줘. 형이 너까지 이러면 어쩌니? 엄마가 아기 달래고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 착하지? 엄마는 맨날 아기만 달래주고 아기는 맨날 울기만 하고 왜 혼자 못 노는 거야? 울지 마. 내가 도와줄게. 어? 만들기 요정? 난 만들기 요정 은세. 나는 만들기를 아주 아주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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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고 재미있는 만들기 나는 좋아. 좋아. 정말 좋아. 우리 모두 신나게 yeah. 우리 모두 다 함께 만들어볼까요. 예. 은샘 요정, 형인이를 어떻게 도와줄 거야? 아기가 혼자 놀 수 있게 재밌는 장난감을 만들어주자. 뭐가 좋을까? 아! 저절로 빙빙 돌아가는 장난감이 좋겠다! 그치? 빙빙 돌아가는 장난감을 어떻게 만들어? 조금만 생각하면 뭐든지 뚝딱! 생각 생각해봐! 생각 생각해봐! 무엇으로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공연이 큰 소리 친 거지? 빙빙 돌아가는 장난감을 어떻게 만들어? 은샘요정 핫통쟁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아, 은샘요정 미안! 좋았어! 바로 이거야! 아, 참, 뭐야! 좋아! 모두 모여라! 토끼들이 깡총깡총 뛰면서 빙빙 돌아가는 무비를 만들어볼까요? 깡총깡총 빙빙?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 만들 수 있어. 자, 먼저 종이 접시를 자르기 전에 자를 위치를 미리 정해두고 자, 펜으로 선을 그어주는 거야. 우와. 짜잔! 여덟 조각이 됐죠? 그럼 여덟 조각으로 자를 거지? 아니 이렇게 동그라미네? 짠! 이 가운데 부분은 남겨야 해. 아, 동그라미 부분은 자르면 안 되는구나. 맞아. 미리미리 표시를 해두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씀. 가위질은 조심조심 해야 한다는 말씀. 잘났다는 말씀! 그렇다는 말씀! 친구들, 이제 이 부분을 접어줄 거예요. 자, 접힌 부분이 세모 모양이 되게 비스듬히 접어 올리는 거예요. 자, 아참! 친구들, 이건 꼭 한쪽 방향으로만 접어줘야 해요. 우와, 바람개비 모양이다! 자, 이제 바람개비 모양 접시와 다른 접시를 연결시켜줄 기둥을 만들 거예요. 자, 먼저 네모난 색지 끝에 풀을 발라주세요. 다 발랐으면 종이를 동그랗게 말아서 꾹꾹 붙여주세요. 꾹꾹. 자, 다 붙였으면 기둥 위아래를 조금씩 잘라주세요. 조심, 조심. 자, 다음은 다른 부분을 바깥으로 접어주기. 어? 왜 접는데? 아, 이 자른 부분에 풀을 발라서 붙일 거거든.
발라고 바르고 바르고 예 발라 발라 발라요 여기도 섹스 여기도 섹스 발라 발라 발라요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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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발라봐요. 자, 풀을 다 발랐으면 바람개비 모양 접시를 뒤집어서 가운데에 붙여주세요. 아하. 자, 반대쪽은 아래 접시 바닥에 붙여주세요. 야, 됐다. 자, 이번엔 귀여운 토끼를 만들 차례. 우와, 토끼는 몇 마리 만들 거야? 네 마리. 색지를 반으로 접어서. 아하, 두 마리씩, 두 마리씩. 우와, 똑똑한데. 그럼 토끼를 그려볼까?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이야, 우와, 노래도 잘하는데. 자, 다 그렸으면 가위로 오려주세요. 우와, 두 마리